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 먹는 유일한 음식들 10가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간장게장. 일명 밥도둑으로 불리는 간장게장은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먹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게 요리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요리 방법이 있는데 살아있는 게를 간장에 부어 저장해 먹는 조리법은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골뱅이. 전 세계에서 골뱅이를 가장 많이 먹는 곳은 한국. 전체 생산량 중 80%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골뱅이는 국내 소비량이 너무 많아 외국에서 수입해 올 정도이지만 외국에서는 잘 먹지 않는 낯선 음식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깻잎.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국민 채소인 깻잎. 그러나 알싸한 향 때문에 이를 먹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치 한국인들에게 고수와 같은 존재가 외국인들에겐 깻잎인 것입니다. 예상외로 깻잎을 먹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효능조차 연구된 바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은 깻잎 통조림을 보고 낙엽을 간장에 절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도토리묵. 아시아권 나라 중에서 몇몇 곳은 묵을 쑤어서 먹기도 하는데 도토리로 묵을 만들어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인에게 도토리묵이란 오랜 역사를 지닌 토종 음식으로 임금님 수라상에 자주 올랐던 음식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는 구황식품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도토리는 다람쥐의 주식일 뿐이며 탱탱하고 부들부들해 보이는 외관 때문에 젤리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미더덕. 미더덕은 전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산물 중 하나이지만 이건 역시 우리나라에서만 먹습니다. 바다에서 나지만 모양이 더덕과 비슷하다 하여 미더덕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상한 생김새 때문에 한국인에게조차 천대를 받았었습니다. 오도독 씹으면 재미있는 식감과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 향 때문에 현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번데기. 번데기는 한국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단백 간식 식품입니다. 하지만 누에 나방에 애벌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식품입니다. 일곱 번째, 참외. 외국인들에게 일명 코리아 멜론이라 불리는 참외는 아삭한 과육과 달콤한 과즙 때문에 한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과일입니다. 수박보다 훨씬 오래전 삼국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인들이 동남아시아에 가면 두리안과 망고스틴, 파파야 등을 먹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과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콩나물. 무침, 탕, 찜 등 여러 음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콩나물. 하지만 외국에서는 콩나물 대신 숙주나물을 주로 먹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콩에서 콩나물이 되는 것을 보고 털이 있고 다리가 하나 달린 유령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삭힌 홍어. 특유의 톡 쏘는 향 때문에 삭힌 홍어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강력한 향 때문에 대중적인 선호보다는 매니아층이 두터운 음식입니다. 열 번째, 산낙지. 산낙지는 외국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음식으로 꼽힙니다. 꿈틀거리는 낙지를 통째로 먹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낙지를 물어뜯는 장면이 CG가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외국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음식입니다. 10가지 이 음식 중에서 못 먹는 거 있나요, 혹시? 없죠. 네, 없습니다. 저는 뭐 홍어 빼고는 먹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산낙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우, 맛있죠. 뭐 어떤 뭐 챌린지가 열렸었대요. 네. 이걸 먹을 수 있으면 뭐 몇백만 원 준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이번 시간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 유일하게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